예. 안녕하세요. 네, 그집 한번 보면서 사연 한번, 오, 강아지가 있네.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부터 잠들면은 항상 냄새난 상태이거나 그 악몽을 매일 꾸는데 항상 여기서 쳐다보는 느낌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 제가 베란다 문을 항상 닫아두는데 센서 등이 켜진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이 정도 되면 센서 등은 심령 장비 아닙니까? 그리고 약간 그 악몽을 많이 꾸다 보니까 그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항상 아픈데 이것 때문에 좀 불면증이 심해져가지고 수면제도 타봤는데 그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 제보자님 상태는 지금 수면에 취해 있는 상태이신 거죠? 아니요, 지금 좀 떨려가지고. 아, 약주하신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원래 강아지가 베란다 쪽으로는 절대 안 가는데요. 네. 한번 베란다 문을 환기시키려고 열어놨는데, 제가 갑자기 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쪽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언제 한 번은 화장실 타일들이 깨진 적도 있었어요. 갑자기 떨어져서 아니요, 그냥 바닥. 바닥 타일이 그냥 쫙 이렇게. 네. 그럴 수 지금 있어요. 안방 좀 잠깐 봅시다. 거기 스톱 해서 좀 멀리서 저희가 잘볼수 있게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 베란다 쪽에서 리트리버란다. 그 댕댕이 애기 이름이 뭐죠? 바로요. 가루야, 산책 가자. 바로. 바로야, 산책 가자. 절대 사람 말을 믿지 않는군요. 좋아요. 오라버니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집? 나그 의자 있는 쪽 있잖아요, 제보자님. 거기 그 붙박이장에 본인 거 아닌 물건 있죠? 본인 거 아닌 물건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저쪽에 대놓고 우리 바로가 짓지 않습니다. 다 본인 건가요? 신발들이요? 네. 아니, 거기 안에 있는 물건 중에 본인 게 아닌 거. TV요. 오케이. 자, 써니에게 던지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그양 얘기하기 전에 화장실 앞에 쪽에 왔었잖아요. 지호재님이 카메라를 들고. 제가 그때 무슨 말을 들었냐면은, 이래서 약을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보자님이 이제 수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단 말이죠. 혹시 이 집에 오면서 이제 잠을 좀못 주무시고 그러셨나요? 예, 여기 오고 나서부터 계속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항상 이게 이제 막 찌뿌둥하다거나 막 근육통? 그런 것처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보자님. 이 제가 봤었던 여자 귀신이 하나 있는데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머리가 한쪽은 조금 긴데 한쪽은 되게 똑단발로 해가지고 머리 길이가 좀 다른 귀신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애가 양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집에 귀신은 하나가 있어요. 팬텀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확실하게 괴롭힌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손 쪽으로 해갖고 팔, 요, 손에서 팔꿈치까지가 되게 굉장히 저리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있어요. 그냥 그리고, 핸드폰 하다가도 자주 그런 저림들이 있어요. 그 제가 봤었던 위치가 어디냐면은 현관문하고 화장실 문하고 그쪽으로 조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초록색 통 있죠. 걸레 있는 저쪽에, 밀대 있는 저쪽으로 해서 있었는데 얘가 아마도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게 지금은 보면 또 없어요. 사라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제보자님, 일단은 너무 꿈속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소리가 거의 꿈속이거든요? 진짜로? 괜찮으세요?
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목소리가 잠기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오, 어떤 수술 하셨어요? 섬유선종이라고 네. 그 수술을 했어요. 그 가슴 쪽에 혹 떼내는 수술. 아,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많이 힘드시구나. 네. 아, 아. 근데 그런 게 아니어도 여기 와서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 문장신경염부터 해서 맹장 터진 거, 그리고 밥 먹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를 못 핀다거나, 부딪히고, 데이고, 찔리고, 그래서 몸에 멍들이 좀 사라지지 않는, 항상. 이집 완전 제보자하고 상극인데? 네, 여기 이사 온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어요. 2년? 아직 계약이 안 끝났나요? 대형견을 키우다 보니까 아. 주는 데가 없어요. 완전 상극인 것도 있고. 일단, 그리고 또 저기 현관문 앞에 그 사진이, 아,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강아지 그림이에요? 바로 프로필. 아, 바로 프로필이구나. 아니, 이게 기와상. 얼룩덜룩한 거. 꽃 아니야? 이거는 그 유치원 가서 바로가 혓바닥으로 그린 거. 대박이네. 야, 바로도 저렇게 그리는데 나는 뭐지? 내 손이 개 혓바닥만도 못하다니. 이런 진짜. 너는 지금 이그 너가 말하는 그 귀신이 어디에 있다고 네. 생각해? 저는 지금 현재는 동화돼 있지 않을까라고 나도 잠깐 그렇게 생각해. 생각해요. 이미 제보자 몸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몸이 아프거든?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나도 몸에서 나오고 몸에서 들어가고 이미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집 문제가 맞는데 집에 있던 귀신하고 동화됐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현상 자체가. 그리고 제가 좀 여기 오고 나서 무기력한 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출근하는 도중에 그냥 팔을 돌려서 그냥 다시 집으로 왔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몸이 항상 무거워요. 누가 물을 끼얹는 것처럼. 제가 위층에 사시는 할머니랑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게 여기는 들어갔다가 금방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혹시 저기 저문 있잖아요. 네, 저 뭐지? 신발장 같은 거 저것도 들어오시면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요? 네, 하얀 선반. 아, 이거는 여기 옵션이에요. 옵션이에요? 네. 그러면 옵션 이 집에서 옵션이 혹시 계속 쓰고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해보십니? 전부 다 식탁이며 침대며 장롱. 그러니까 이 집이 본인 집이 아니구나. 본인 게 없네. 그니까 쫓아내지. 주인이 아니야, 지금 제보자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인이야. 매개체가 너무 많은데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타고 들어올 게좀 많아 보이네요. 분명 냉장고도 본인 거 아니죠? 오케이. 그 냉장고에 음식이 혹시 상하나요? 맞아요. 그죠? 본인 게 아니니까. 금방상이에요. 하루 이틀 정도. 이건 좀 심각하긴 하다. 그지? 네. 제보자님, 근데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밤에 뭘 많이 잡숫고 그래요? 네. 배가 안 고픈데, 먹어요. 아이고, 이거는 다 맞아 들어가네. 오케이. 이거 본인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귀신 집이 맞는 거고, 귀신이 주인인 거고, 이 제보자가 지금 손님인데,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놓더라도 귀신이 먼저 먹는 거고, 이분이 주무실 때도 귀신이 먼저 자고 있는 거고, 이제 모든 게다 귀신이 먼저야. 이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2순위, 3순위야. 그러니까 보통 잡귀들이 뒷전 음식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보자가 뒷전 음식 먹는다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어쩌면은 제보자님이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요 하고 한게 아니라 귀신이 제보자님을 통해서 우리 집에서 내쫓아 주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재배한 것 같아. 이 제보자 내쫓아 달라고. 제보자님 지금 제보자님 맞죠?
여기 사오고 나서 약을 먹었었어요. 한달 뒤부터. 수면제, 뭐, 정신과 약들을 먹기 시작했고요. 이상한 일들은 3달 이후부터 몸도 아프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은 느꼈던 공간에서 시선이 머무르게끔 그런 식으로 가위가 눌려요. 조명이 나가면서 그 동시에 센서등도 켜지고 이런 게 아니어도 센서등은 자주 켜져요. 이게 아까 꺼졌던 조명인데 이게 껐다켰다는 게 여기를 터치식이긴 한데 이거를 꾹 누르고 있어야지 꺼지는 조명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잠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눈이 엄청 건조해, 건조해. 아, 여기 와가지고 엄청 피곤해요. 와, 마치 진짜 여기서 자고 싶을 정도로. 이거 제보자님이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네.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많네. 아, 나도 헌팅 안 해. EMF 굉장히 전자기장 조용합니다. 가정집 치고는 이건 냉장고. 전자기장이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딱 보면 알아요. 어디서 어떻게 온 건지. 전자기장 이쪽에서는 괜찮고. 좋아요, 오늘. 한번 해봅시다.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삐리리. 이거 둔기예요, 둔기. 이씨, 거지 같은 새끼. 진짜 이거 효과음 좀 넣어줘. 이놈 새끼. 이놈 새끼. 이놈 새끼. 진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이건 뭐야? 이거 완전 나 무당 만들려고 작정했나? 왜더 밝아지는 건데? 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형한테 여기서 헌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해요. 그 말인 즉 뭐냐면 그냥 애초에 우리는 현상만 잡으면 될것 같아. 이거를 그렇게 막 길게 보고 있진 않거든요. 집에서 안 덥냐고요? 더워. 덥지만 방송에 대한 뽀대를 위해서 간지 작살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저를 바라봐주는 소녀 팬들이 있어가지고 자 진또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잠깐만요 진또 내가 차단했는데 인형을 세우거나 눕혀놓고 향을 하나 피우고 집안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리고 인형에 향을 끼워두고 다 때까지 기다리면 실령님들 기운이 인형에 모여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내공이랑 고스트 팬텀이 인형으로 끌려들어와 봉인이 됩니다 향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는 오색천을 7번 묶어 밖으로 태우면 끝. 인형이 써있는 집 주소는 집안의 귀신과 기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타도 결처친 게 써져 있는 한자는 장군님 명패를 써놓은 거예요. 이 새끼. 야, 너 내가 무당으로 보이냐? 향을 두 개. 왕향 부정풀이. 무당 기 이런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비닐 소리에 반응하는 거 아닌가? 아니 얘네들이 이런 소리를 반응하는 경우가 좀 없어서 이런 경우 또 처음이네. 안녕하세요. 전자기 좀.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쟤랑 놀기 싶. 저런 거 가지고 놀고 싶진 않거든. 근데 그래도 얘 여기다 세워놓을게요. 그리고 이쪽 뭐가 문제일까? 아 이런 방음 안 되는 소리가 얘를 부르는 거구나. 소리가 소리를 눌러서 뭔가 밖에 있는 애가 이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구나. 맞지? 근데 왜 안에서만 그러지? 혹시 냉장고에 먹을 거 있나요? 아 이분 약을 달고 자시는구나. 소음에 반응한다. 소음에 반응한다. 이쪽 라인에 있다. 화장실 쪽인가? 여기서 되게 소름 끼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 켜질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형한테. 그러면 그 지금 덜 졸린데? 눈앞도 많이 없어지고? 어라? 아니, 쎄한 건 있어. 아, 내가 저거 꺼내고 나서부터 지금 좀 조용. 아, 물소리 따라. 물소리 따라. 오, 일리 있어. 제보자님이 여기서 강아지하고 단둘이 있을 때 뭐를 켜놓나? 노래 같은 거? 혹은 뭔가 소음이 발생하는 거? 어, 늘 소리 나는 게 뭐가 있죠, 형아들? 이 집안에는 없는데. 삑삑이. 삑삑이요? 네. 강아지 삑삑이 초록 색깔 있어요. 장난감이요? 네. 그리고 항상 외출할 때 TV로 그 음악도 켜놓고 가요. 진중하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길이었구나. 아, 저기서는 바쁘니까 보인다. 길이다, 이거 길이다. 이쪽으로 온다. 아, 여기 형한테 여기 동선이 동선. 저기서 계속 오죠, 지금. 나 지금 앉아있단 말이야. 아, 맵 좀 볼게 해야 돼. 여기 뭐지? 왜 여기가 동선이지? 그렇네요. 지금 이쪽으로 오잖아요. 보시면 북쪽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동선 북쪽 라인이네요. 확실히 지금 제가 앉아있는 데가 딱 북쪽입니다. 볼 수 있겠는데? 무슨 자주산의 소리? 도대체 뭘 먹으면 저렇게 오징어 자주 살 수 있지? 어? 소리 나는데 보고 있어. 아 근데 이거는 이 집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이 집 문제 아니에요, 형아. 이 건물 문제야. 길이 많네요. 소리. 와, 소리. 이거는 그거야, 형아들. 딱 봐도 영가에 대한 그런 간섭이라는 느낌도 있지만은 이 집 안에 묵혀있는 게 아니라 소리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그리고 또 터. 이 구조. 이거 자체가 문제다.
그죠? 풍경 같은 효과. 이런 소리에 반응하나 보다. 비닐, 방울, 풍경, 이런 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은데? 제가 소리 한번 내볼게요. 안녕하세요. 센스요? 제보자님 개필이 있어요? 요즘 개필이 안 쓰잖아. 네. 호루라기 있어요? 아니요, 호루라기는 없고 그 뾱뾱이 그 소리 나는 거 인형 있는데 그 초록색깔 시원님 뒤에 있을 텐데. 개피 말고 개필이 강아지 호루라기 강아지만 들어있는 거. 개피 그 목이 잡는데 좋다 해서 강아지한테도. 자극적이지 않다 해서 걸어두는 거였거든요. 아, 모기 잡는데 좋다고 하지. 개피 놔두다. 아니, 개피 말고, 개피리. 개피? 아, 개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를 못 보는구나. 개피 냄새가 사람 냄새를 좀 지우거든. 그래서 소리에 지금 반응을 하는구나.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 근데, 모기에 좋다고 해서 개피를 갖다 놨다고 하면. 혹시 여기 개피나무니? 아 맞네. 눈 안 보이지? 아 이거는 딱 개피 냄새가 딱 여기만 있네. 향이 강하지 않아요. 개피나무인데 향이 강하지 않아요. 가루가 아니라 나무라서 강하지 않아. 2020년 9월 25일까지 이거 위험해요. 제보자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고추 지금 한 번도 안 올리는 거 보셨어요? 개킹받네 진짜. 고치 왜 조용하지? 잃어버린 드레스 죄인.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잃어버린 드레스 죄인? 갑자기 셋이 얘기하는데? 고스트 헌터 잃어버린 드레스 더 가깝습니다. 개인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디에 있나요? 안 보여 갑자기 말 엄청나게 하는데 고치 얘기하니까. 좋아요. 여기 근처에 있으면 소리 한번 내줄 수 있어요? 어디 있나요? 홍피디님, 그 제보자님한테 화장실 쿵쿵. 현관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구나. 그냥 여기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 지금. 나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잘 수도 있을 것 같아. 살이 기빨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또야, 너였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 진짜 형한테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 냉장고 소리 나는구나 이거. 곧 있으면 오겠구나. 보세요 제보자님, 이게 소리가 난다고 오는 건 아니야. 우리처럼 뭔가의 그런 에너지가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 오거든요. 보세요. 저 고스트 박스 킵니다. 보세요. 왜냐면 냉장고 소리 저 전자음이 약해요. 근데 전자 기장은 쎄. 전자 기장이 쎄다는 건 뭐냐면 얘들이 좋아하는 조건이거든. 깨네.
보세요. 고스박스에 수업 돌리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반가워요. 안녕. 반가워요. 얘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기 화장실 쪽에 지금 앞장선 거야. 앞장선 건데 전자기장이 이렇게 탁 치는 거야 지금. 우린 그걸 확인할 수 있죠. 것 같아요. 일단 봉인 한번 해볼게요. 향을 하나 켜고 일단 이 집을 정화시키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김일 계십니다. 형은 귀신을 불러오는 역할 아니? 맞아요. 불러야지 봉인을 하고 불러야지 얘기를 하죠. 안 좋은 기운을 빼는 역할도 합니다. 좀 밟았다. 일로 와. 그래 잘 왔어. 한 길 따라와.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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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진짜 이거 다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아, 땡빡치네, 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인형이요. 지금 이 인형이 이제 한문으로 써놨잖아요. 장군님 신령을 여기다 박은 거래. 향길 따라와서 내가 지금 데리고 왔잖아.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향이 계속 타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이쪽으로 스며드는 거야, 이제. 안 좋은 기운들이 계속. 그 상태에서 우린 준비하고, 묶고, 신문하면 되는 거야. 뭘 무당대기로 해야 돼. 진또한테 받은 거야. 무당 키트 선물 받아서 그래. 안녕. 반가워. 안녕. 근처에 있니? 아니 지금 있어.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지? 미안해. 제 앞에 계신 분, 저는 윤현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불렀으니까. 강제로. 사악한.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부자. 이름이 부자야? 확실한. 강부자 씨? 김부자 씨? 얘는 형한테 얘 있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또 이제 소리를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했냐면은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애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무기력한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귀신이 있는 거하고 아무리 연관을 지으려고 해도 연관이 없어요. 이거 터문제예요. 돌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는 건데 얘는 연관성 자체가 없고요. 이건 터문제가 되게 심해.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거나 막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그렇게 추리를 해보려고 많이 해봤는데 안 돼요. 그게 아니야. 그냥 전혀 아니야. 안 좋은 기운이 흐르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상하게 무덤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 무덤. 오브가 이제 계속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면 보통 경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길이 나 있다는 건 무덤이라는 느낌이 좀 있지. 오브가 많이 떠다니는 거는 무덤길. 그러네. 여기 무덤일 확률이 좀 있네요. 무덤이었을 확률이 좀 있어요. 이거 삼각관까지 만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조금 그래도 큰 게 뭐냐면 학교 옆이야. 됐지. 어? 형 꺼졌다. 형 왜 꺼졌지? 형이 왜 꺼졌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얘 건조한 게 아니라 습하네. 왜 꺼진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줬다고 지 소음 빌고 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설마 나 지치게 만드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한 번 더 켜볼게. 근데 생일 축하 한 번 더. 너 한 번만 더 끄면 진짜 그땐 죠. 어? 그래 의미 부여고 뭐고 몰라. 혹시 여기 안에 있나요? 어 일단 잠시만요. 좆도 맞대. 잠시만 보세요. 들어왔어? 어 알았어. 일단 다리부터 묶을 거야. 아니 못 도망가게 다리부터 이렇게 묶을 거고. 너 지금 납치된 거야. 살려주세요 해봐. 항상 귀신들이 이렇게 용서하지 않아. 용서하지 마. 귀신들이 이렇게 잡혀와서 맨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 말이야. 이럴 필요까지. 스토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니 그 마지막 기회예요. 예를 지켜라. 이번에도 안 타면 더 맞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타면 맞아요. 좋은 말한테 가십시오. 이 어린 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제발 죄송한데 아 얘가 너무 흥분했네. 아 그리고 갈 땐 가야 되니까 이번에도 안 타면 혼나요. 아 이거 손잡이 같네요. 아 여기는 원래 안 타는 부분인가요? 아 이거 미안해라. 내가 오해했네. 다 탔네. 아유 씨, 이거 내가 저런. 아유 씨, 미안해. 이런. 울지 마, 미안해. 아 이거 제보자님 치워드려야겠다. 제보자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 전 풀지도 않았어요. 제가 맞네. 스프링 소리 좀 내볼게요. 안녕하세요. 맞네. 소리 따라 다니는 애는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러고서는 지금 1초 정도 깜빡였어. 귀신 경우. 어, 왜 안 꺼져? 빨리 꺼져. 어, 왜 안 꺼져? 야. 빨리 꺼, 빨리. 더 맞을래? 거지 같은 새끼야. 빨리 끄라고. 왜 안 꺼, 왜? 왜? 빨리 끄라고. 꺼졌네. 어이 거지 같은 이거 한 대 더 맞을게. 맞아.
아, 일단 여기가 좀 그건가요? 습한가요? 맞아요. 그 양말 신고 걸으면은 양말이 젖는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처음 들을 땐 되게 건조한 줄 알았는데 되게 습하더라고요. 맞아요. 향이 꺼져요. 아, 근데 여기가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좀 졸리네요, 많이. 많이 피곤하고. 아, 근데 여기를 벗어나야 돼. 이거는 너무 습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 자체가 야외에서 자는 것 같아요. 수중 야외.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사람이 좀 개운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빨린다고 보시면 돼요. 맨날 땀에 쩔어서 일어나요. 그게 땀이 아니에요. 습한 거예요. 그래요? 아니, 나는 뭐 안 습할 줄 알았거든요. 습하진 않은 것 같고, 뭐 전, 여기 벽지도 곰팡이도 안 쓰고, 대체적으로. 아, 근데 침대 쪽 보면은 곰팡이가 있어요. 그래요? 아, 네. 그럼 여기 되게 습한 라인이구나. 여기 이제 저희 향은 저희가 지금 피우는 건데, 안 좋은 기운 같은 거는 저 향으로 다 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은 편하실 거예요. 그냥 뭐 두려운 존재는 없어요. 아, 그러면은 제가 일단 안 좋은 기운을 싹 해서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향은 웬만해서는 다 태우는 게 좋거든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혹여라도 제가 무속인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온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제보자님도 보셨을 때 약간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진또나 뭐 미신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친구들을 보내줄 수 있는데, 걔도 와도 그게 그거예요. 그냥 뭐 못 믿어 올 거예요. 오히려 제가 온 게 가장 확실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어떤 무당이 오든 법사가 오든 핫 이러고 끝나는 거니까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 혹시 종교가 어디세요? 무교입니다. 아, 혹시 예수님을 영접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격해져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아, 금방 치워요.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 그걸 왜 찍는 거예요, 피디님? 너 피디님 찍어. 그걸 왜 찍는 거냐고, 이거. 아니, 이게 뭐, 머리가 벗겨질 줄 몰랐어요, 저도. 저거 인형 버려야겠다. 아, 어떡하지? 아, 근데 제가 저희 인형 보니까, 네. 그, 갈 때 됐어요. 갈 때 됐는데, 애가 진짜 좋아해요, 저거를. 아니, 침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너무 좋아해도, 이별할 줄 알아야지, 새로운 인형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 댕댕이한테도 알려줘요. 댕댕이 이름이 뭐죠? 바로. 바로가, 이별할 줄을 모르면 안 돼요. 아시죠? 그거예요.